아니, 제가 오늘 스튜디오를 빌려서 오늘 촬영을 몇개 했거든요.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은 거예요. 아, 뭐좀더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가방을 봤는데 아니, 웬걸 수영복이 있네? 제가 안 그래도 아이고 알려줘야겠다 언젠가. 막연히 언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또 영상을 안 찍더라고요. 생각난 김에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일단 안에 수영복이 이거 입었던 거라서 이수모 물건입니다, 여러분. 이수모 물건이에요. 수영 모자들이 다 프리사이즈죠. 머리 쬐어요, 뭐 작아요, 혹은 머리숱이 많아서 수모 쓸때 난리가 나요,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게 나이키에서 나온 건데요, 롱 헤어용입니다. 그렇다는 것은 숱이 많거나 아니면 조금 내 머리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편하게 쓸수 있는 실리콘이라는 거죠. 실제로 제가 착용했을 때 뭐야? 너무 이쁜 거예요. 왜 이쁘다고 생각을 했냐면 무광 수모의 노림쿨이에요. 그리고 놀라면 안 돼요. 원래 프린트돼 있는 거 알죠? 알아요? 모르죠. 원래는 프린트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얘 프린트 아니요. 한번 보여줘 볼래요? Just do it.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프린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? 고무딱지? 고무딱지로 Just do it이 딱 이렇게 심플하게. 근데 더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? 반대쪽에는 짠, 스우시가 있어요. 심플하게. 이 수무가 썼을 때 너무 예쁘더라는 거죠. 앞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나 있는 이 선으로 앞뒤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수경 레거시 수경인데 제가 좀 애정하는 수경입니다. 이 수경을 쓰면 온 세상이 핑크핑크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되게 핑크색. 지금 비웃은 거예요? 진짜예요. 보실래요? 핑크핑크하죠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은 꼭 그 물을 묻히고 쓰세요. 안 그러면은 머리털이 다 뽑힌다고요. 자, 어느 쪽으로 써볼까요? Just do it? 아니면은 스우시? Just do it. 알겠어. 스우시 쪽으로 쓸게요. 쓰면 진짜 평상시에 실리콘 수모를 썼을 때 머리 쬐어서 아프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이 수모가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딱 여기 딱 잘 맞춰주고 제 스우시 여기 있나요? 네. 그쵸? 너무 예쁘죠? 막 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귀가 덮여지는 라인이어서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? 예뻐요. 예쁘죠? 가져와요. 미친 거 아니야? 그래서 수모를 딱 쓰면 나 되게 예쁠걸? 어때요? 그쵸? 영혼 안 실을 거예요? 약간 근데 잠깐만 나 현타 올 것 같아 지금. 근데 세상이 핑크핑크하게 보이니까 사랑스럽네. 봐봐, 여기에 지금 이 핑크 색깔 있죠? 이 수경을 쓰면 이 핑크 색깔이 더 핑크 색깔로 보여요. 근데 나 이거 너무 신기한 수경이야.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핑크 색깔 그냥 핑크 색깔로 보이죠? 저는 막 이 수영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그 인스타그램 필터, 뭐 로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약간 막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세상이 필터가 씌워져 있으니까 뭐 행복해지고 막 그런 느낌.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수모 수경을 정말 갑작스럽게 그냥 제 가방에 있어서 시간이 남은 관계로 찍어봤는데요. 이 수모 정말 괜찮아서 언젠가 한번 리뷰를 하고 싶었긴 했었어요.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이렇게 봐봐, 옆에. 이렇게 막 뭐 생기는 것도 없이, 응? 예쁘다.